아무리 주장이고 골을 잘 넣는다 해도 아시아 출신이 유럽 출신을 넘어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며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죠. 손흥민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전역의 팬심과 유럽을 점령한 카리스마에 내비마저 깃발을 들고 만 것이다. 영국 북런던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A매치로 토트넘을 잠시 떠났던 선수들이 다시 팀에 복귀했기 때문인데요.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토트넘의 분위기가 한껏 살아났다. 팀의 빈자리를 보였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중 토트넘 팬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가장 반긴 선수는 단연 캡틴 손흥민이다. 태국과의 3월 A매치 2연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손흥민은 곧바로 태국 출국장으로 향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활동을 위해 벌써부터 연습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며 역시 빅클럽의 캡틴다운 모습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구단의 레전드인 손흥민을 반기는 것은 비단 팬과 동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럽 최고의 구두쇠로 알려진 네비 회장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는데요. 토트넘 소식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찰리 에클리셰어 스포츠 전문기자는 네비가 파격적인 행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구단 내 유일한 골잡이인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에서 EPL 연봉 1위는 물론 유럽 내 최고 대우를 해줄 것임을 약속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축구 천재인 손흥민과 구단과의 협상이 조금씩 진행되는 와중 한 구단 관계자는 충격적인 내부 보도를 폭로하며 영국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토트넘의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이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 조건을 보고 괴성을 지르며 믿기 힘든 말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과연 매디슨이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영국 전역이 깜짝 놀랐는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실까요? 토트넘 호스퍼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본국의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몇몇 선수들이 토트넘을 잠시 떠났기 때문인데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완장을 벗은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주장 완장을 차고 리그 15호 골을 도전한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다음과 같이 손흥민의 귀환 소식을 알리며 득점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 전했는데요. 또 다른 현지 매체인 가디언의 소속 기자인 앤디 헌터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의 발끝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손흥민은 최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토트넘의 골잡이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손흥민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도 2연속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에 적극적인 지분을 보였다. 이렇게 태국과의 두 경기에서 득점 감각을 날카롭게 벼린 손흥민이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세차게 골망을 흔들지 기대가 모인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현지 매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는 남아있는 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챙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음 시즌 최상위 유럽 클럽 대항전인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려면 EPL에서 4위 내에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53으로 아스톤 빌라의 승점 3위 뒤진 상황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치고 올라가야 하죠. 하지만 토트넘 축구 팬들의 반응은 손흥민이 돌아왔기 때문에 4위 안에 진입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다 합니다. 웰컴 백, 소니. 소니가 와서 너무 든든해. 3월 A매치 기간은 솔직히 리그 운영을 안 해서 팀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소니가 없어서 허전했어. 이번 태국과의 두 경기 다 챙겨봤는데 솔직히 손흥민밖에 안 보이더라. 연속 골도 넣고 중간중간 팀원들 체크해주는 게 진정한 주장 같더라고. 지금 폼 그대로 유지해서 15호 골, 16호 골 전부 다 부숴보자고. 다른 선수들이 귀국했을 때와 달리 손흥민의 귀국 소식으로 인해 토트넘 팬들은 한층 기분이 업되었으며 이 기세를 몰아 챔피언스리그 선두권까지 손쉽게 차지할 것이라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한편 영국의 스포츠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릿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은 A매치라는 특별한 소집으로 인해 한층 성장하는 계기를 맞닥뜨렸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분석해보았고 손흥민을 잡기 위해 토트넘이 클럽 정책을 바꾸기로 발표했다. 손흥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리지는 역사적으로 토트넘은 30대에 접어든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하는 경향이 없었다. 그러나 네비 회장은 손흥민을 묶어두기 위해 EPL 연봉 1위는 물론 유럽 내 최상급 대우를 해주기로 확정했다 밝혔다라며 새 계약 체결 추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평소 토트넘에 특별한 애정을 보여오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에도 더 좋은 조건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보다 잔류를 택해 네비의 이와 같은 행동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드디어 손흥민의 톱클래스 경쟁력과 리더십이 증명되며 그 가치가 인증되던 찰나 토트넘 구단 관계자가 지금 같은 행복한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의 중심지는 토트넘의 동료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사실에 영국 축구 팬들이 화들짝 놀라고 있다 하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구단 측 관계자는 토트넘 최대 커뮤니티인 팬포럼의 등장에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뜨거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손흥민이 팀에서 제일 가는 선수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알고 있겠죠. 손흥민은 실력과 공헌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동안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입증시켜왔고 올 시즌 들어 구단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팀 내 캡틴으로서 공격수로서 만점짜리 행동을 선보였고 A매치에서도 자신이 아시아의 축구 스타임을 드러냈죠.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을 구단 내 레전드로 점찍었으며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딴지를 거는 선수가 나타나죠. 바로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매디슨은 잉글랜드 출신으로 레비 회장의 촉망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매디슨은 손흥민의 재계약 조건을 듣더니 못해먹겠다라며 소리를 쳤고 아무리 주장이고 골을 잘 넣는다 해도 아시아 출신이 유럽 출신을 넘어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며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죠. 이 소식은 토트넘의 다른 커뮤니티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타클럽 커뮤니티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합니다. 토트넘 축구 팬들은 매디슨 미쳤나봐. 지가 뭔데 소니 능력을 평가해. 같은 영국인으로서 매디슨의 발언은 몹시 불쾌하고 부끄럽다. 지금 이 시대에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은 알까? 게다가 우리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고 있는 소니를 다이어처럼 되고 싶나봐. 이제 나락갈 차례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축구 팬들이 다이어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어는 잉글랜드 출신으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되기 전 케인과 레비 회장과 함께 잉글랜드 카르텔로 토트넘을 새로운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힘썼는데요. 이들은 팀의 성공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으며 결국 팀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축구 팬들은 팀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배신 때린 다이어보다 잉글랜드의 위상을 올려주고 민심까지 사로잡은 손흥민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 수비수 출신이자 축구 전문가로 알려진 윌리엄 갈라스는 토트넘 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이 매디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있었다 합니다. 구단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의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라도 엄벌을 내릴 것이라 레비는 밝혔다. 올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잉글랜드 출신인 매디슨을 치켜세우고 더욱 돋보이게 해주려고 노력해왔지만 손흥민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전역의 팬심과 유럽을 점령한 카리스마에 레비마저 깃발을 들고 만 것이다. 토트넘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려내기 위해서 오로지 정답은 손흥민 하나뿐이라는 것을 레비는 뒤늦게 깨닫고야 만 것이다. 레비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매디슨을 향해 2회 선발 출전 금지를 내릴 것이라 언급하였다. 한편 토트넘에 복귀하고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손흥민이 이번엔 어떠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지 기다려지는데요. 토트넘은 31일 0에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홈경기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토트넘의 4위 탈환 여부와 17위 루턴타운의 하위권 탈출 경쟁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승점 3점을 가져갈 팀은 과연 어디일까? 현재 리그 4위인 아스톤빌라의 승점 3점이 뒤진 5위 토트넘은 4위 탈환을 위해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A매치 일정 직전에 열린 지난 17일 풀럼전에서 0-3으로 대패하였기 때문에 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죠. 반전이 필요한 토트넘은 이번 A매치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을 앞세워 경기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태국전을 통해 날카로운 골 감각을 뽐낸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15호 골을 터뜨릴지 몹시 기대가 되는 한판입니다. 이번에 원팀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하며 깨달은 손흥민이 보여줄 팀워크와 단합력은 과연 어떨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부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이 없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